때마다 몸이 떨려서 의자가 흔들릴 정도로 떨리거든요. 가족 간에 있는 일이라서 너무 괴로워서. 피해자의 가족이자 가해자의 가족이라는 민영 씨. 그녀에겐 대체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제가 이 방송을 출연하기로 결심하기가 힘들어서 몇 번 번복을 했는데 좀 바로잡았으면 좋겠다. 망설임 끝에 털어놓는 이야기는 지난해 겨울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언니 아빠가 며칠째 축사에 안 계신데 3일째 집에 안 오시는데. 축사 일을 하던 아버지가 사라졌답니다. 300마리의 소를 남겨두고 휴대전화 전원까지 꺼진 상태였는데요. 민영 씨는 곧장 아버지와 20분 거리에 사는 남동생에게 연락을 했답니다. 실종신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했더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카톡이 하나 올리더라고요. 근데 그 남동생 이름이 떴는데 내가 했어 하면서 그때 그냥 그 심장이 좀 쿵 내려앉았어요. 의미심장한 말을 남긴 채 경찰에 자수를 한 막내 동생은 34살의 김 씨. 이어 그가 둔기로 아버지를 살해한 뒤 암매장한 사실도 드러났는데요. 칠순을 바라보고 있었던 아버지 형욱 씨와 아들 사이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 먼저 연락을 해온 건 동생 김 씨였습니다. 여보세요? 어. 네? 아예 왜 안에서 전화한 거? 네 왜 전화했어? 뭐하러 전화했어? 누나한테도 미안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계획적으로 그런 것도 아니야. 하나도 사실이 아니야 누나. 김 씨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아빠가 약병 던지고 책상 던지고 밑에 망치를 보길래 내가 먼저 집은 것뿐이야. 제정신이 아니었어. 당연히 너무 후회스럽고 죽어서라도 되돌리고 싶은 마음이야. 새벽녘 아버지와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 위협을 느꼈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하지만 경찰 수사를 통해 드러난 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본인 진술이 테라스 쪽에 철기둥에다가 밧줄을 묶고 7층에서부터 이제 그렇게 내려왔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김 씨가 계획 범죄를 저질렀다는 겁니다. 지난해 11월 5일 밤 11시 무렵 자신이 사는 아파트 고층에서 7층으로 내려온 김 씨는 와 이렇게 높은데? 미리 준비해둔 밧줄을 난간에 묶고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13km의 길을 3시간 동안 걸어서 이동한 그는 아버지가 머물고 있는 농막으로 향했는데요. 아빠랑 대화를 하기 위해서 새벽 3시에 저 창문으로 들어갔다는 게 저는 납득이 안 되는 거죠. 경찰 조사 과정에서 문이 잠겨 있어 화장실 창문으로 출입했다고 주장한 김 씨. 그 뒤 아버지를 잔혹하게 살해한 그는 트랙터에 아버지의 시신을 실은 뒤 축사 뒤편 죽은 소를 묻는 매립지에 아버지를 암매장했는데요. 아버지가 주무시는 그 소곳바람으로 한겨울에 거꾸로 처박혔다고 하는 거는 정말 짐승만도 못한 거잖아요. 대체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됐는지 기가 막히고 그 생각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아버지의 차를 타고 가며 피 묻은 이불 등을 버린 후 다시 밧줄을 타고 집으로 돌아간 김 씨. 아들은 왜 이토록 치밀하고 끔찍한 범행을 저지른 걸까? 우리가 만난 형욱 씨의 형제들은 그 이유가 짐작된다고 합니다. 아기고 남기고 한 2년이 지났어요. 2년 지난 뒤에 당연봉에 혼자 사는 여자를 이제 우제가 만나게 됐어요. 그러니까 저쪽으로 혼신이거나 하게 되면은 개구이자고 그 재산을 그걸 다 뺏기지 않나나 이제 그거죠. 실제로 김 씨가 적은 반성문에도 아버지의 연인 장 씨에 대한 얘기가 여러 차례 언급됐는데요. 아버지가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많이 변하셨습니다. 처음에 소가 몇 마리 없을 때부터 시작해서 항상 저에게 물려주신다고 하셨는데 새로 만난 여자와 혼자 잘 살겠다고 저와 어머니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김 씨는 축사를 물려받지 못할까 봐 아버지를 살해한 걸까요? 어휴를 많이 했더라고. 때문에 혼인 신고 하자는 건 내가 하지 말 안 된다. 내가 눈에 가거든. 그 꾸사고 뭡니까? 늙어서 그거 힘들게 할 필요 없다. 삶 얼마 산다고. 주라고. 아버지가 아예 동생에게 다 물려주실 생각이셨어요. 완전히. 남동생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축사도 두 번 증축을 하셨고. 김 씨의 말과 달리 아버지 형옥 씨는 자신의 축사를 아들에게 넘겨주려 했다는 겁니다. 더욱 믿기 힘든 사실은 김 씨의 컴퓨터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습니다. 질식사, 노인 장기 실종 처리, 사다리랑 밧줄 구입부터 무프 타는 법, 후두부 검색어가 주기적으로 굉장히 많았는데 2, 3년 전부까지는 포렌식이 됐고요. 그럼 몇 년 전부터 후두부라는 검색을 했다는 거예요? 네. 왜 오래전부터 아빠를 해치려고 했을까? 알고 보니 김 씨가 범행을 계획한 건 아버지에게 연인이 생기기 전부터였는데요. 민영 씨가 무엇보다 이해할 수 없는 건 사건 이후 동생의 태도였다고 합니다. 해머를 치다가 잘못 치는 척 위장해서 아빠 머리를 칠까 상상만 하면 스트레스가 풀려서 검색했을 뿐이라고 하는데 본인은 그 점이 되게 억울한 부분이더라고요. 처음부터 아버지를 살해할 계획으로 간 것은 절대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말해보자. 안 되면 태양광이라도 불지르고 오자 하는 심정으로 CCTV 없는 곳으로 몰래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막상 7층에서 밧줄을 내리고 보니 생각보다 너무 공포스러워서 정말 많이 망설였는데 제가 처한 상황을 끝내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한 행동으로 봐주실 줄 알았는데 그때부터 치밀한 계획으로 보셨습니다. 억울합니다. 지금 가족들이 원하는 건 오직 진실뿐입니다. 동생이 반성만 했다면 저희가 여기까지 오진 않았을 거예요. 또 이제 이 아이의 거짓말을 바로 잡고자 그것이 저희 가족의 목표가 된 거죠. 끔찍한 살인 사건은 평화로운 동네를 한순간에 발칵 뒤집어 놨습니다. 끝으로 가서는 순간이고 남한테는 굉장히 순대요. 그래 남들 보면 아 저런 아들 뭐 초자고 굉장히 착한 애고 그래 나 이 집 간다 오게. 이웃들 사이에서 아버지의 일을 돕는 젊은 일꾼으로 소문나 있다는 김 씨. 하지만 아버지 형옥 씨와 그가 주고받은 문자의 내용은 참 당혹스러웠는데요. 축사에 들르라는 아버지의 사정에도 차일피일 약속을 미룬 그는 정작 당일이 되어서도 여자친구와 있느라 연락을 못했다며 변명하기 일쑤였는데요. 아빠에게 자식으로서 할 수 없는 말들을 많이 해서 충격이었죠. 저희가 안 볼 때 좀 더 심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나 뭐 본인 신고하고 이런 일을 저한테 뭐 남의 세상 사이에 무기기 오고 그러는가? 이건 같은 게 그게 아마 돌아다니면서 좋아하고 사람을 갑자기 죽인다 형쪽 그것도 뭐 한 천척대. 지난해 6월에도 김 씨가 그간 일한 돈을 달라며 흉기를 휘두르고 난동을 부렸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무엇보다 답답한 건 2심을 앞둔 김 씨의 진술이라는데요. 지금 그거 주장하는데 저 엄마하고 저 아들하고 그래 우리는 저 아버지한테 항상 뚜뚜뚜 맞고 폭행하고 살았다고 자고를 주장한다고. 아버지에게 가정폭력을 당해왔다는 김 씨. 그의 수상한 주장은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범행 후 피를 닦아야 한다며 흔적을 지우는데 먼저 나서서 도와주었고 전기합선으로 위장하여 집에 불을 내면 안 되냐 하는 말들을 해줬습니다. 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건데요. 아버지 축사의 직원이었다는 푸티 씨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기로 했습니다. 아니 아람이 저 같은 빈대 아니 디스퍼시 몰리지니 바툼 거 죽기에서 골라빈대게 다크 초롤라빈 바로가 바로가 아람이로 뭘 하고 죽기 로가야 뭐니 진짜로 민일 보시 아람이 로가 아니겠죠. 혹시 자신마저 해칠까 싶어 조심스레 문을 열어줬다는 푸티 씨. 그에게 김 씨는 한 가지를 당부했다는데요. 물이 미안하 사우스 그래 고셀리 수디야로 와네 고셀리 노원 고셀리 사우리 수디야로 와네 가리분이 저희는 가리 모으러 하리 가리분 되나 만세분이 사우분 되나 가리분 되나 뭐니 저리 전신 알리게 뭐에 소파가를 뭐니 돼 뭐니 군딘마 저 저번에 뭐니 봤는데 이거를 어떻게 주로 보내라 어제 분이 이제 됐어 뭐 앞으로 과성이 여기 뭐니 돌아가서 그 얼리 저거라 그리고 그 수르저스도 저희 라이나 이렇게 뒤뒤 저희 됐어 수르다 라이나 뭐니 원해고 김 씨의 주장과 달리 다툼 소리를 듣지 못했다는 건데요. 이게 좀 특이한 상처가 있는데 목 안쪽에 목을 조른 근육 출혈이 관찰이 돼요. 즉 목을 조르면서 때리는 흔적은 있어요.
머리와 얼굴에 부르는 열창들이 다발성으로 있고 왼쪽에 머리뼈, 오른쪽에 머리뼈에 함몰골절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잠을 잔다든지 아니면 뭐 뒤돌아 있다든지 뭐 이럴 경우에 갑자기 기습을 했을 가능성도 있다. 저항조차 못한 채 목이 졸리고 둔기로 여러 차례 머리를 맞아 숨진 형욱 씨. 김 씨가 구속된 뒤 그의 방에선 의미심장한 서류들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동생 방에 서류들이 좀 있었는데 도박이나 뭐 양주 중고거래 관련된 소송 서류였어요. 사행성 게임에 투자를 했다가 돈을 잃고 법적 다툼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김 씨. 그 뒤로도 그는 위험한 도박을 멈추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면회 갔을 때 남동생이 저한테 준 메모라든지 던지는 말들이 거의 다 아버지 재산 처분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구속된 상황에서도 아버지의 재산 처분에 집착했다는 김 씨. 우린 한때 김 씨와 교제했다는 소영 씨에게 남자에 관한 얘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사실 한 만나면서 세 번 정도는 헤어졌다 다시 만났는데 일단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감정 기복이 되게 없는 사람 같았어요. 뭐 차를 같이 타고 가다가 고양이를 이렇게 한번 밟고 지나간 적이 있었는데 되게 아무렇지 않아 하더라고요. 다만 그는 특정 온라인 사이트에서 자신의 넉넉한 사정을 자랑하며 여러 글을 적었다는데요. 지금도 여전히 교도소 안에서 여러 글을 적고 있는 김 씨. 그런데 그의 진술 속엔 의아한 내용이 참 많았습니다. 내일 어머니가 오실 때 제가 좋은 소식을 알려드려 기뻐할 거란 생각에 눈 꼭 감고 내려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나와 어머니를 모시고 싶습니다. 슈퍼 한우를 만들겠다던 저의 꿈, 결혼 모두 포기하겠습니다, 판사님. 이런 내용 보내려는데 어때, 반성문? 미안하다거나 아니면 반성한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은 하나도 없고 자기가 얼마나 가정폭력에서 시달렸는지 엄마를 모셔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라든가를 강조를 하면서 나는 엄마한테 재산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라라는 이제 그런 지시문? 자기 확신이 되게 크게 드러나 있는 것처럼 보이긴 해요. 이 반성문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봤을 때 그 사람의 내면에 숨어있는 아주 어린아이의 모습,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이유나 변명을 대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이게 과연 30대 정도 되는 이 남성의 입에서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멘트인가? 라는 것을 의심할 정도인데 이게 상당히 유아적이잖아요. 내가 거기서 너무 무서워가지고 나 살까 말까 하는 이런 노력 같은 것도 뭔가 알아줘야 되지 않느냐. 왜 이걸 계획적이라고 해서 난 너무 억울하다. 보편 타당한 어떤 전체적인 판단을 갖다가 하지 못하고 본인이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합리화를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어제 김 씨의 2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결과는 징역 40년형. 모친의 탄원서와 진심 어린 반성을 하고 있다는 점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돌아가신 분은 말이 없고 거짓말하는 사람이 감형을 받는다는 점에서 아버지 인생이 너무 낭패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민영 씨의 눈물은 아직 마르지 않았습니다. 거목이었던 아버지는 다시 작은 나무가 되었는데요. 하지만 이 슬픔은 아버지를 잃은 비통함만은 아닙니다. 피디님, 저희 아빠가 근데 돌아가시고 난 후에 빚이 9억 넘게 계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과연 남동생이 그걸 알았으면. 그날 밤, 위태로운 길을 지나 김 씨가 얻으려 했던 건 뭘까요? 돈도 가족도 행복도 모두 놓친 지금 그에게 남은 건 오직 살인자라는 이름뿐입니다.